134쪽 챕터 12 접속사의 유닛 1 and but or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또는 I have a cat and a dog. 자, 나는 뭐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I have a cat and a dog. And는 뭐와 뭐를 연결해 줍니까? 고양이 한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를 연결해 주죠. 자,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And 자, 그리고 뭐뭐와 내용상 서로 비슷한 것을 연결해 줍니다. You and I, 너와 나. Bread and milk, 빵과 우유. Fresh and new, 자, 신선하고 새로운. Curry and rice, 카레밥. 자,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접속사라고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and입니다. It is cold and dry in winter. 자, is은 뭐예요? is은 날씨를 나타내주는 뭐다? 이름을 우리 뭐라고 해요? 비인칭주어라고 하죠. 비인칭주어. 해석은 따로 안 합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cold, 춥고 dry, 어때요? 건조합니다. 겨울에는 춥고 건조합니다. 이 and는 cold와 dry를 연결해주고 있어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준다지. John is my neighbor. John은 내 이웃입니다. 그리고 he is very kind. 그는 매우 친절합니다. 자, 이거는 John은 내 이웃이다라는 거하고 그는 매우 친절하다라는 거하고 뭐와 뭐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and다. 위에는 뭐와 뭐를 연결해 줬어요? 단어와 단어. 그래서 cold와 dry를 연결해 줬는데 밑에는 주어 동사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이웃이고 그리고 매우 착하다. 이렇게. 자, 오른쪽도 볼까? I eat rice and soup for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로 자, 밥과 soup을 먹는다. 자, rice와 soup을 and로 연결해 주고 있고. It was late and we were sleepy. 자, 늦어서 늦은 시각이어서 우리는 졸렸습니다. 시각이 늦은 시각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졸렸다라는 문장을 and로 연결해 주고 있어요. 세 개 이상의 단어를 연결할 때는 a, b, c, d, e, and, f 마지막에만 and 쓰면 됩니다. 뭐 세 개 이상일 때는 마지막에만 and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I like basketball. 나는 농구를 좋아하고 또 야구도 좋아하고 and 그리고 축구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and 말고 but 가볼게요. But strong. But 그러나 뭐뭐지만 이런 뜻이죠. 작지만 세다. 그렇지. Small but strong. 작지만 세다. 작은 고치가 맵다. Nice but expensive. 좋지만 비싸다. Smart but lazy. Lazy가 뭐예요? 게으른. 똑똑하긴 하나. 게으르다. 자, 아까 and와 마찬가지로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호텔은 어때요? 호텔은 old, 오래되었어. 오래되었지만 깨끗해. 아주 깨끗합니다. 좋네. 그녀는 말랐어. She is thin. 좀 마른 스타일이야. 말랐어. 하지만 어때요? 말랐지만 어때요? 많이 먹는다. 말랐지만 많이 먹는 스타일. 살안 찌는 스타일이네. 좋겠다. This bike is big but light. 이 자전거는 크지만 light는 뭐야? 가벼운. 큰데 가벼워. 소재가 아주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비싸죠. 이런 자전거가 비싸지. You can swim, but I can't.
B는 수영을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반대되는 말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or 또는 뭐뭐거나 자, 둘 이상의 선택해야 할 것들을 연결해 준다. 커피 or tea. 커피 드시겠어요? 아니면 차 드시겠어요? He or she. 그입니까? 아니면 그녀입니까? Win or lose. 이겼습니까? 아니면 졌습니까? 또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연결합니다. They will go there. 그들은 그곳에 갈 겁니다. 뭐? 버스 타고 갈지? 버스를 타고 갈지? 아니면? 서브웨이. 둘 중에 한 개죠.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자, 기차를 타거나, 아니,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We can order pizza or I can cook pasta. 우리는 피자를 주문할 수도 있고, 그냥 배달시킬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뭐 파스타를 해줄 수도 있어, 요리할 수도 있어.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피자. 피자야? 피자입니까? 아니, 파스타 믿어. 보자. 못 믿어. 어? 못 믿어? 이제 Is it sunny or cloudy today? 오늘 날씨가 화창합니까? 구름이 꼈습니까? You can wait here. 당신 여기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You can come with us. 우리랑 함께 가도 좋습니다. 와도 좋아요. 기다리거나 함께 가든가 둘 중에 한 개 선택해라.